안녕하세요. 2024년 6월 3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정현의 서머 댄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야 여름이다. 부산 해운대 송정 해수욕장 부분 개장이었습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싶은데요. 6월이 되면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때이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개장 시기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 뭐 강릉, 양양 이쪽은 6월 마지막 주에 전면 개장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 부산 쪽은 지난 주말 뭐 1일부터 해수욕장을 부분 개장해서 일찌감치 피서객을 맞고 있습니다. 아무튼 벌써부터 이제 찌는 듯한 더위가 이제 시작될 거고요. 아직은 습도까지 따라오진 않아서 그늘에선 좀 시원한 편인데 올여름은 이제 폭염이 엄청 심할 거란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들도 늘어날 것 같고 예, 하여튼 물놀이 하실 때는 어쨌든 안전이 중요합니다. 저도 평생 수영을 많이 한 날치급증을 갖고 있는 정말 물에서는 육지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저도 그 바다에서 어깨가 빠졌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물속에서는 안전하게 물놀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안상담소 잘못된 남자 개그맨 정용국 씨가 여러분의 고민 사연에 막말 일침을 쏘고 현실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도 하고 싶은 분들은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땡카오 TV, 땡튜브 엘아웃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생중계 라이브로 화면을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일상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1799님 5월 1일부터 다이어트 식품 가게에서 단백질 쉐이크 허브차를 사서 마시고 점심은 집밥 챙겨 먹고 다녔는데요. 오늘 가게 가서 2kg 빠졌다고 하니 사장님이 칭찬해줬어요. 보셨군요. 많이 빠지셨네요. 5월부터인데 2kg면은 성과가 괜찮네요. 한 달 만에 빼신 거니까. 자, 이렇게 저녁만 제대로 안 먹고 혹은 이제 저녁을 먹더라도 야식을 안 먹고 그래도 잘 빠집니다. 다이어트 한다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 그 음식을 뭘 먹느냐 이런 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다이어트하는 기간에 어쨌든 벗어난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빠지더라고요. 정상적인 식사만 해도. DKNY1004K님 미국에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이민 온 지 10년째인데 우땡 드라이버 하면서 항상 틀어둬요. 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근데 우땡 드라이버 하시면 승객들이 배텐을 들으시는 거네요. 미국 분들도. 이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텐을 그냥 혼자 듣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대중교통에서 듣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미영님 고릴라 이용 18일째인데 처음 들어봅니다. 배성재 텐 푹 빠져볼게요. 첫 출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덕예님 저 몇십 년 만에 금팔찌를 맞추고 왔어요. 금값 쌀 때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비쌀 때 하게 됐네요. 금값이 더 오르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큰맘 먹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차고 다닐지 의문이지만 기분은 좋아요. 몇십 년 만에라고 하신 거 보니까 뭐 어르신이실 수도 있고 누님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팔찌. 예, 지금 정영욱 씨가 건달이라고 하셨는데 예, 혹시 들으셨을까 봐 땡을 쳐드립니다. 예, 마이크도 안 열려있는데. 그리고 축구장에서 만난 분들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5035님 지난주 25일에 배디랑 달수님 전주에 중계 왔을 때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머뭇거리다가 부탁드렸는데 선뜻 웃으면서 찍어주시더라고요. 전북 팬으로서 승점 3점을 못 가져갔지만 사진은 건져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주 맞구나. 예, 5월 25일 그죠? 저의 또 군입대 기념일에 예, 제가 그 용산에서 또 기차를 타고 운명처럼 그쪽을 향했습니다. 물론 논산을 지나서 전주에 중계했는데 전북 팬들 요즘 상심이 크겠어요, 그죠? 예. 5044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진 찍은 베테너입니다. 쓰고 계시던 마스크 벗어주고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문성희 형님은 생각보다 비율이 좋으셨고 성재 형은 생각보다 거대했습니다.
박문석 의원이 생각보다 비율이 좋았다는 얘기에서 뭔가 지금 약간 측량 시스템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거대하지 않았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유니콘 같은 신비로운 여친과 18년째 연애 중인 남자 롱맨 개그맨 정영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8년 동안 한여자와 연애하고 있는 롱맨 정영국입니다. 근데 이제 실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장기 연애가 과연 컨셉인가 설정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재 씨가 예전에 봤다니까요. 제가요? 네. 언제요? 이승훈 PD 봤어요. 행복한 아침 하던 시절에? 아니 행복한 아침인가? 네. 그때 봤어요 성재 씨가. 제가? 네. 기억을 못하는 거지. 말실수할까 봐 조심하고. 예. 거기까지만 해요. 그러니까 동공지진이 말실수할까 봐. 알겠습니다. 네. 예. AI 여친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 실체는 있습니다. 예. 네네. 귀신 본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솔직히 오래되긴 했지. 그렇죠. 18년이면 엄청 오래됐죠. 네네네. 네. 삼자 대면 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이승훈 PD는 기억합니다. 여친 대행 데려온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어요. 예. 여기 드립이 좋아. 그렇죠. 여친 대행. 자, 어제 베텐에 개그맨 김두영 씨가 다녀가셨는데 네. 김두영 씨가 필리핀 찐 전문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얼굴이? 예? 얼굴이?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니까. 네네. 예. 근데 이제 알고 계셨어요? 필리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요? 네. 필리핀이 물가가 싸기 때문에 네. 여기서 머리 안 자르고 필리핀 가서 자른대요. 거기 고향인가? 도착하자마자 머리를 거기서 자른다고 합니다. 두영이가 되게 좋네. 툭툭을 타고. 아, 예. 툭툭 타고요? 바로 툭툭 타고 가가지고. 툭툭은 태국일 텐데? 예? 툭툭은 태국일 겁니다, 아마? 아니에요. 아, 필리핀입니까? 필리핀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오. 예. 세부 쪽. 세부 쪽? 예. 필리핀에서 두영이 닮은 사람 몇 번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툭툭에 앉아있으면 네. 한국 관광객들이 탄대요. 아, 그래요? 네, 태워달라고.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 느낌 확 나니까. 예. 네, 말만 안 하고 있으면 잘 헷갈릴 수 있어요. 현지기사 느낌으로. 아, 두영이가 많이 하는구나. 그렇죠. 네. 아무튼, 필리핀 전문가하고 이제 구역이 겹치지 않아요, 다행히. 그쪽은 이제 세부, 섬 쪽이고. 전 마닐라입니다. 예, 마닐라고. 전 어차피 유흥 쪽이라서. 관광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달라, 우리는. 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자, 한번 협업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필리핀을 통일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목 하나 정했습니다. 두영이가 함께하는 현지인. 주관적인 거고요. 네, 두영이가 같이. 예. 네. 1231님, 멋진 용국 오빠한테 질문이요. 혹시 두근두근하는 사랑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용국 오빠라면 막장 드라마를 좋아할 것 같긴 한데요. 저를 포함한 모든 남자분들은 두근두근 사랑 드라마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가 두근거려? 취향 차이고요. 아니 이건 저도 눈물의 여왕 두근거리면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는 사람 나왔나? 뭘? 아니 왜 두근거려? 아니 스토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배우들도 보기 좋고. 나이 배우들 좋지 않습니까? 아, 나이 들었어 성재 씨. 뭘 나이 들어요? 아이, 이게 나이가 드니까 감수성이 예민해진 거야. 아, 저는 원래 감수성 예민하고 그 사랑 드라마여도 네. 이게 공전에 히트를 치는 드라마들이 나오면 네. 함께 보면 두근거립니다. 원래 그 도망다니는 애들이 감수성이 좀 예민하긴 한데 수감되는 애들. 네. 갱년기냐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나이 때 남자들이 눈물이 많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저는 드라마 보고 우는 적은 없고요. 네. 두근두근 거리는 거는 이제 대사를 보고. 우차사 한참 할 때 또 패러디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그 연인이라면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를 1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딱 하나가 있는데 뭐요? 저는 이제 사랑과 전쟁 잘못된 내용 있죠. 일부 다 봤어. 정영국 씨 전문 분야. 네. 예. 일부는 진짜 다 봤습니다. 뭐. 그거는 두근거리더라고요. 왜 갑자기 예. 남편 들어올까 봐. 걸릴까봐 이런 게 두근거리는 거지. 네네. 우리는 뭐 설레는 말기 이런 거 자체가 힘들어요. 막장 드라마. 네. 저런 형이 연애를 한다고?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죠. 나이대마다 맞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혼 전문가. 뭔가 그렇죠. 이제 그 불륜 전문.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쪽에 도파민이 나오다 보니까 평범한 연애는 그닥 뭐 관심 없습니다. 음지 전문가. 완전 음지죠. 예. 자, 이분이 왜 이렇게 그쪽 어두운 분야에 빅데이터가 많은지. 드라마로 수집한 부분도 많습니다. 아, 많죠. 네. 네, 잘못된 이야기 많죠. 그렇습니다. 이 문자 보내신 분도 사실 도파민 중독자일 수도 있어요. 네. 유홍국 오빠한테 질문이요 뭐 이랬는데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차단해야겠네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멋진 드라마, 멜로 드라마를 하나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랑과 전쟁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되게 센 내용이 하나 있어. 이분도 아마 사랑과 전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센 거를 클릭하기 때문에 그렇죠. 평범한 걸 안 본다. 네. 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오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는요. 랜덤으로 돌아오는 연애 사연 떨이 특집입니다. 아, 예. 사연이 엄청 많더라고요. 뭐 34개씩 있어. 밀려있는 연애 사연을 터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고요. 채팅창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게 슬로우 챗. 예. 슬로우 걸어놓은 것처럼.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네. 연애 사연을 보낸 커플들에게도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쏴드릴 거고요.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에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냥 마저 밥이나 먹어야겠더라고 하시면 있고. 예, 우린 듣고만 있을 테니까 알아서 진행하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혹시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잠깐 던져주세요. 네, 의견 참견하는 게 은근히 재미가 있어요. 네, 저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던졌는데 예. 너무 그 모쏠 티가 날 때. 그렇죠. 네, 저희도 와 모쏠들이 많이 듣는다고 8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모른다고? 그렇죠. 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너무 심각한 사연인데 전혀 사회 이치랑 맞지 않는 예. 채팅창에 올라올 때가 많죠. 우리 대신 GPT나 써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먼저 연주님 여자분입니다. 아, 여자분이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너무 치졸하지만 가끔씩 땡톡으로 D-Day가 내려갔나 확인하는 제 처지가 슬프네요. 용궁님의 정신 차리라는 일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푸사나 이런 걸 봤을 때 D-Day가 며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D-Day가 이제 쓰여 있는데 그런 게 혹시 사라지면 나에게도 기회가 열린 것인가? 각이 열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자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D-Day가 있는 거를 알고도 훔쳐보시는 거 보니까 D-Day 기간이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년 정도 미만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보진 못했지만 나도 좀 할 수 있겠는데 약간 들이대는 그런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 사람과 만나는 사람 여자친구랑 네. 나랑 약간 저울질 해봤다 네.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내가 좀 낫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나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관심 자체가 없거든요. 나랑 너무 차이가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네. 포기하죠. 아예 처음부터 그쵸. 넘사벽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네. 만만해 보이는 거야. 야, 이거는 현재 여자친구도 약간 열받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로 얼굴을 안 봤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외모를 떠나서 누가 더 어리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신체적인 조건을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나이는 내가 더 유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정확하게 D-Day가 날짜가 올라갈수록 그 사랑이 돈독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갑자기 3년 만에도 파탄 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어저께가 잘 나갔어. 그쵸. 오늘 갑자기 없어지고. 한순간이에요. 네, 한순간 날아가는 거 그냥 순식간이에요. 예. 예. 갑자기 술 먹고 병 집어던지고 이러면 끝나는 거야 거기서. 이상한 상황으로 가지 마시고. 그렇다 누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D-Day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둘이 너무 예쁘게 연애하고 있구나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저는 그냥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네. 그러면 지금 네. 임자가 있는데 한번 얘기해라. 아, 뭔 상관이야. 드라마 널렸는데 지금. 뭔 상관이야. 남 얘기라고 대충 얘기해. 모든 사회가 경쟁 구도이듯이 연애도 경쟁입니다. 아,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남자분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남자나 이런 거 기분 나빠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아니 왜 기분이 나빠? 듣는 건 뭐 그냥 그랬어? 네. 내가 참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일단 너 얼굴 한번 보고 얘기하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만나서 이제 얼굴을 왜 봐요? 아는 사이인데 그래도 더 예쁘게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훔쳐보는 거는 나의 너무 에너지 소비고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한번 떠보는 거죠. 아, 쟁탈전을 벌여라? 그렇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정면 대결해라. 네. 약간 그거네요. 쓰기 각을 보니까 네. 그 월드컵 느낌. 그렇지. 1승 재물인데?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약간 비벼볼만 한데? 자, 의외로 그 남자분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사이가 안 좋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환승연애도 아니고 네. 합승연애도 아니고 동승연애라고 하신 분이.
또 이런 말 나온다. 또 예, 동승연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 고생하는 시간과 에너지 소비가 전 너무 심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난 너한테 호감이 있어.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꺼져.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소갈이 하지 마시고 항상 연애는 물어보면 되는데 예, 그 물어보는 거를 못해가지고 혼자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시간을 아끼려면 차라리 네, 거기서 마음을 빠르게 정리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남자애가 얘기할 수 않습니까? 한 달만 기다려봐봐. 그 안에 어떻게 정리해볼게. 이거는 어차피 거래야. 연애도 비즈니스야. 거래다. 네. 연애는 거래다. 그럴 수 있죠. 사람의 기분이 항상 다르듯이 예, 예, 만나는 사람의 느낌도 다 다를 수 있다 보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뭐 이제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지만, 아, 이혼하고 다시 만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이혼이라 제도가 있는데 왜.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70에도 이혼하고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요? 여기에 합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잘못하고 예, 가겠습니다. 채팅창에 이게 이렇게까지 동승이면 툭툭 연애 아니냐? 아, 아닙니다. 툭툭이 동승이 많죠. 합승이 많죠. 전부 합승이지 거기는. 네네. 그래서 본인이 고생할 바에는 한번 물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저희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저만 동의합니다. 정국 씨 개인 의견이고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연주님께 용국이의 일침. 예쁘다면 들이대자. 네. 왜 예쁠 수 있잖아. 혹시 몰라서 끊어놨어요. 아, 그래요? 꼬리 자르기. 안 예쁜 예, 걸로. 네. 일단 살은 빼자. 예. 네. 툭툭에 매달려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해봐야지. 자, 그러면 이번엔 안광호님 남자분입니다. 여친이 동네 친구가 생겼다고 갑자기 자주 만나더라고요. 갑자기 커플끼리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저는 별로거든요. 남자가 저보다 잘난 것 같아서요. 다 같이 만나면 앞으로 계속 비교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친이 계속 저를 설득하는데 잘 돌려서 거절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 이런 경우 있죠. 이거는 어떻게 됐던 간에 무조건 처음에 한 번은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끝까지 거절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한 번은 만나야 된다? 내가 너무 못난 게 티가 나잖아. 한 번은 나가야지. 나가봤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걔네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난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가지도 않았는데 솔직히 상대방 얼굴 잘못할 수도 있잖아. 그 모르는 거잖아. 그 처음부터 너무 기죽어 있는데 네네, 이거는 처음에 돌려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얼마나 거기다 얘기를 해놨겠어. 남자친구의 없는 부분도 불어날 수 있는 거고, 남친이랑 같이 한번 봐. 맛있는 거 먹자.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남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듣고 한 번은 나갔다 오신 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파토. 내가 굳이 이번에 나갔다 왔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네, 여친이 먼저 그렇죠, 다시는 안 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쪽에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이제 그 여자분이 그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기 전부터 쫄지 마세요. 예,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일단 갔다 오신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싸움이 안 납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오히려 남자들끼리 친해져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끼리 낚시 가고 안 친해지지? 안 친해지네. 아시잖아요. 그나마 지상파니까 긍정적인 얘기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무조건 처음부터 존댓말 할 거 아니야.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아, 그렇구나. 자기 뭐 하실래? 아메리카노? 잠깐 차 좀 빼고 올게. 끝이야 이게. 대화가 없어. 예. 둘이 얘기하다 끝납니다. 여자들끼리 얘기하고. 그렇죠. 남자들은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집에 가면 무슨 게임하지? 오빠 지금 얘기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 보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욕망 오질하게 먹다 옵니다. 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안과호님께 용국이의 네, 일침. 비교 당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언제 안 당했어? 언제 비교 안 당했냐고. 드라마 볼 때 비교 당해. 길거리 가면서 비교 당해. 다 비교 당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랑 1대1로 붙지 않더라도 누군가와는 비교 당해서 패배합니다. 계속 졌잖아. 뭐 어때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영국 씨와 함께하는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오늘은 랜덤으로 돌아오는 연애 사연 떨이 특집입니다. 네. 네. 자, 5805님 거 만나보겠습니다. 여자분입니다. 네.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미련이 남습니다. 전 남친한테 솔직히 말했더니 본인도 아직 제가 좋지만 다시 만나고 싶진 않대요. 이게 무슨 심리인지 궁금합니다. 기다리면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난 네가 너무 좋은데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남자분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네요. 돌려서 말했다. 그렇죠. 정중하게 거절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직역하면 네, 됐어 꺼지라고.
네가 너무 싫다. 있을 때 잘하라니까. 이젠 정말 싫다. 네. 예. 보통 남자분들이 미련이 많이 남는다는 사연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 간혹가다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미련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미련이 남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죠. 상대방이 인물이 되게 출중하다든가 내가 해준 게 뭔가 부족했을 때. 아, 내가 해준 게 부족했을 때. 네, 그냥 미안해서 미련이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요? 네. 받기만 한 게 뭔가. 네.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뭐 둘 다 해당된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얼굴이 떨어지면서 돈이 없는 경우. 네. 그럼 미련이 남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 친구 있을 때는 투정도 부리고 자기가 혼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주변에서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느낀 거지. 왜냐면 내 친구들의 잘못된 남친들의 얼굴을 보면서 아 얘는 진짜 괜찮은 애구나. 아 내가 잡을 걸. 내가 행복했던 거다. 그렇죠. 그걸 이제 누구를 항상 비교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끝까지도 남자분이 아 네가 좋은데 다시 만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벌써 성품이 좋잖아요. 인성이 좋아. 인성이. 말하는 게 이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난 네가 정말 좋은데 다시 만나는 건 우리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지났어. 그렇죠. 싫다는 거거든요. 야 친절하게 맞지 않습니까? 보통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수신 차단을 걸어놔가지고 남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지도 못해. 아예 대화도 안 돼요. 전화를 받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전화까지 다 받고 네, 아주 지금은 뭐 상황이 젠틀하게 흘러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와도 이 정도가 사실이라면 미련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했어야지. 맞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네. 없다고 봅니다. 마음이 아예 떠났어요. 예, 맞아요. 예. 이게 현실 지도를 떠난 다음에 그리다 보니까 진짜 지나고 나서야 봄인 줄 알게 되고 이러면 그렇죠. 봄은 네,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있을 때 잘했나 말이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예, 있을 때 정말 잘해. 인생은 현실이거든요. 실전이고. 예. 좀 이거는 안타깝지만 남자분의 이 정확한 심리는 거절에 100% 의사가 숨겨져 있다. 돌아오기 어렵다. 네. 예. 네. 자 채팅창에 봄은 1년 뒤에 돌아오지 않나요? 무슨 얘기야? 식사하던 거 많이 하세요. 예. 네. 봄은 돌아오죠. 봄나물 드세요. 네. 예. 역시 배텐 채팅입니다. 네. 예. 수사적으로 받아요. 예. 그 봄이 이 봄이 아니죠. 네. 예. 참고 잘하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일침했나요? 안 했습니다. 이분께 용국이 일침. 예쁨은 돌아오지. 딩동댕. 예쁘면 성격이 좀 이상해도 돌아와. 그런 가능성 있죠. 타투 좀 있어도 지우면 되지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분은 근데 네? 아 둘 다 아닌 것 같아. 타투도. 자 익명황님 네. 남자분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지난 주말에 고백했어요. 나중에 정리되면 친구로 남고 싶다는 말과 함께 차였습니다. 거절당했을 땐 다시 보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얼굴이 계속 생각나고 꿈에도 나와요. 지금 당장 전처럼 친한 친구로 남는 건 무리인 걸까요? 네. 무리죠. 네. 아 관계가 너무 어색하겠다. 네. 남자분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모든 남자들의 공통되는 부분. 까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설마 까이겠어? 이 생각으로 이제 밀어붙인 건데 참 희한하게 이거는 티를 안 내고 내가 억지로 숨겨도 그 분위기를 여자분들은 알더라고요. 그렇죠. 입열기 전에 차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얘기하지 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고백하지 마. 잠깐. 잠깐 어떻게 커피 한잔 할래? 아니. 됐어 거기까지만. 예. 아니 아무 얘기도 안. 빌드업 자체를 차단해요. 이건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눈에 다 쓰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것도 다 알더라고. 그거 언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치가 엄청 빨라요. 눈빛이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얘기 들어봤더니 참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아니 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을 거야. 그쵸. 앞에서 이렇게 탱글탱글 웃고 있잖아. 그 다음 상황도 생각 못하고. 진짜 불쌍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또 제가 불쌍하고 차라리 내가 안 있는 게 낫지. 그래서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고백했던 사이는 다
똑같겠지만 예전의 친구 느낌이 나올 수가 없죠. 안 되죠. 네, 이건 될 예.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경계심이 뭐... 엄청 올라가고. 그렇죠. 예. 아니 그 여자분은 옛날처럼 그냥 편하게 대할 거예요. 그림자 다루듯이 어 있든지 말든지. 근데 이 남자분은 아 원래 엄청 친구였던 지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 예. 그렇죠. 원래 사전 빌드업 차단. 아예 슈팅각도 주지 않을 정도로 그쵸. 빌드업 차단을 해놔서 어느 정도 이미 거리가 있었는데 네. 본인이 지금 그 말에 의미를 두는 거죠. 나중에 정리되면 친구로 남고 싶다. 아. 이 정리되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약사항이거든요. 정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정리가 100년쯤 뒤에. 네. 90년 뒤에 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이게 참 아, 본인한테는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나중에 다시 반복이 돼서 여자분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희박하죠. 네, 거의 없어요. 진짜 예. 나이가 한 90살이 되고 뭐 이랬을 때도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그쵸. 본인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이 여자한테 차인 거지 다른 여자한테 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기운을 좀 내셔가지고 다시 하시면 또 됩니다. 그냥 뭐 용기 있었다 정도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친구로 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자분한테 본인은 이미 지인이야. 친구도 아니야. 그냥 연락처에 있는 애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힘들죠. 네네. 네. 자, 안 타는 쓰레기다라고 하시면 뭐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넌 안 타는 이게, 쓰레기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말입니까? 아, 그냥 막 던지니까. 네네네. 네, 역시 채팅창은 뭐 아무튼, 똑같네요. 우리 그냥 친구로 남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정리되면 친구로 남자라는 말이 네. 굉장히 걸리는 말입니다. 이 여자분도 최대한 인성이 좋아서 좋게 좋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기했을 때 이제 빨리 가. 이 정도 느낌까지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고 사연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제가 지금 당장 전처럼 친한 친구로 남는 건 무리인 걸까요? 네. 원래 친한 친구 아니었다. 원래부터 안 친했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인은 원래 지인이지. 예.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눈을 많이 낮춰요. 본인이 좀 편한 연애를 하려면 눈을 좀 낮춰야 됩니다. 네. 힘들지. 자 박유미님 여자분입니다. 회사에 썸 타는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 동료가 제 썸남이 무역팀 최대리와도 썸 탄다며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가 양다리로 얼마나 오래 썸 타는지 두고 보고 복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왜 두 명의 여자와 동시에 썸 타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유민님은 화가 많이 나셨네요. 진짜 화가 났어요. 네. 예. 근데 이 회사 동료분께서 너랑 썸 타는 남자가 다른 회사 직원과도 썸을 타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여자분들이 여기 이제 빡이 쳐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예. 네, 알았어요. 예. 박스가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네네. 열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초반에 네가 얘기한 게 맞아? 뭘 보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갑자기 남자분 가만히 있다가 막 오자마자 화내고 이러면은 이건 잘 되는 것도 무조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썸이 맞나? 예. 네. 나랑은 썸이 아니고 최대리랑은 썸이 맞으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남자 너는 직원이 지인이고. 남자 직원이 너, 썸이요? 썸이요? 유미 씨랑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농담이야 농담. 우리 많이 하는 말 있죠. 아 농담이야 농담. 장난친 거지 뭐. 그렇죠. 만우절 느낌으로. 네. 근데 이 썸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아직 스킨십이 시작이 안 된 그 단계를 전 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손도 잡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럼 이제 본인은 썸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 자기 위치에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서 그다음에 얘기를 해보시는 게 낫지 가자마자 부턱대고 한다는 건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가 많이 나셨고 네,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렇죠. 담배 하나 피고 오세요. 네, 넌 섬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섬은 뭔가요? 섬이 아니라 섬이다. 고립돼 있다. 그 뜻이야? 예. 채팅창이 참 네. 네,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 남자 유부남이면 사람과 전쟁 되는 거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이분 너무 많이 가셨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데. 네네네. 네, 식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 양다리로 얼마나 오래 썸 타는지 두고 봐서 복수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복수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두 명의 여자와 동시에 썸 타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건 굉장히 좀 안 네. 좋은 엔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거기서 두 명 다 사귀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죠. 내가 10명을 사귀어도 아닌데? 네. 아, 유미 씨라고는 그런 거 아닌데요? 라고 할 네. 가능성이 90%죠. 전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좀 더 갈 수 있는 연애가 오늘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얻을 게 없는 싸움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할 수 있는 복수극이 뭐가 있을까요? 아, 본인이 이제 부장님과 상무님을 같이 만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맞는데 본인이 또 쓰는 에너지가 많고 저는 일단 기분 나쁜 건 알겠으나 차차 천천히 자초 지정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네.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분께 네. 용국이의 일침. 유민님과는 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자로 써요. 네, 그쪽만. 예. 네, 썸. 네. 자, 러브 액츄얼리 OST 중에서 All You Need Is Love 듣고 돌아옵니다. 채팅창에 노래가 왜 이렇게 구슬프냐. 네. 이렇게 노래가 애절했냐.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PD가 뭐 음악을 길게 튼다. 이분은 선 넘었다. 배송은 노래를 좀 짧게 트는 편이죠. 그렇죠.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시간이 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왜 다 듣냐 슬프다. 예. 충분히 슬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송러들이라면. 네. 자, 2095님 남자분입니다. 동갑 커플인데요. 여자친구가 집에서 장녀라 그런지 절 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거나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혼나는 기분이에요. 애처럼 대하지 말라고 했더니 본인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저더러 예민하다고 화를 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네가 뭘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아, 이게 왜 장녀 탓이야. 본인이 잘못한 것 같은데. 뭔가 욕먹을 짓을 했겠지.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본인이 혼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 반박할 말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뭘 자꾸 욕을 먹으니까 왜 나 이렇게 혼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뭐 잘못한 것들의 논쟁거리면 싸웠다고 할 텐데 혼냈다는 뜻은 본인이 겁나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혼날 짓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장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본인도 뭐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억지로 껴맞춘 것 같은데 뭔가를 잘못했는데 예,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혼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 만날 때는 밤새서 게임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이제 거기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적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유부남들은 거의 혼나요. 나이가 어리든 10년 차이가 나든 무조건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집에서 장녀라 그런지 예. 왠지 이 말 자체가 겁나 혼날 것 같아요. 그 앞에서 했다가 너는 집이 장녀라서 그런 거야. 너 장녀라서 나 이렇게 혼내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나오죠. 지금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진짜? 이분은 그냥 채팅창에도 있지만 혼날라고 태어났어요. 거의 혼날 건 혼날 강만 봅니다. 이 글만 보면은 왠지 남자분이 여자분보다 등치가 작을 것 같아. 아니 그럴 것 같아. 그렇죠. 나한테 뭐라고 좀 그만해. 이럴 것 같. 왠지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왜 혼나는지도 일단 모르는 것 같고, 예, 그냥 계속 혼났던 것 같고, 예. 예. 이제 여기서 좀 더 혼나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회초리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본인이 뭔가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말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소곳하게 본인이 어떤 할 말이 있을 때 이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게 좋고 본인은 지금 100% 궁지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받아들이죠. 혼남러. 채팅창에 여친이 장녀인가요 건장녀인가요 하시는 분인데 건장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저희한테 혼나고 있죠. 네, 이분은 지금 그냥 혼나고 있어요. 딱 그냥 혼나기 위해 태어난 분이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내가 여자친구한테만 혼나나? 다 혼날 수도 있어. 회사에서도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지인한테도 혼나고 예, 택시아저씨한테 혼나고 여친 만나기 전에는 집에서 맨날 혼나고 네. 예. 원래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또 혼내고 싶은 얼굴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샌드백 뭐, 네 예. 본인이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할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 의도는 그런 게 좀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제대생이 뭔가 슬프다라고 하신 분도 예. 느낌은 왠지 남자분은 그 개그맨 김두영 씨 같고 여자분은 왠지 이국주 씨 같은 이런 느낌. 혼남. 주관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혼남이 디폴트인 분. 얘는 컬투쇼에 사인 보내도 혼날 듯이라고 하신 분이니까. 아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대기님한테. 네.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억울하면 되들어. 되들어야지 뭐. 말뜻간다가 또 혼나죠. 그렇죠. 네. 자 6081님 여자분입니다. 소개팅 성공해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어딜 가든 뭘 먹든 부모님 생각이 난다길래 그 따뜻한 마음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도 사드릴까 하는 건 기본이고 놀러 가려는 지역 축제
우리 부모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러더라고요. 심하게 부모님 사랑이 넘치는 남친 계속 만나도 될까요? 야,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있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아빠, 엄마라고 얘기는 안 했네요.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효자죠. 네, 효자. 적당히 해야지 이것도. 왜 싫어해요? 싫어하더라고. 아, 효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아, 그래요? 네. 불효자를 좋아하진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불효자가 나. 차라리 혼자 사는 애가 나. 네. 말끝마다 아빠, 엄마 해드려야 돼, 뭐 줘야 돼. 이거는 처음에는 그냥 얘가 좀 참 가정교육 잘 받았구나. 나중에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이거는. 예. 남자분이 이제 뭐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효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효자랑 마마보이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 마마보이 아니어도 효자도 싫어한다. 아니 싫어해. 그냥 부모나 엮이는 자체를 싫어한다니까. 엄청 예. 싫어해요. 채팅창에 그래서 우리가 여친이 없나라고 하시는데. 아니 상관없어요. 베테랑도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 효자만 지금 남기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근데 효자가 보통 이제 돈 관리 차원에서 마마보이랑 나눠지긴 하는데 예, 마마보이의 근성이 결국은 나오죠. 그리고 이걸로 무조건 싸우는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남자분은 참 슬프게도 부모님 편을 들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안 봐도 보이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좋다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애는 해볼 수 있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난 불효자인데 왜 없지?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거울 한번 보시고.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요즘은 이제 연애할 때도 부모님께 인사를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본인한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얼굴이 불효자다라고 하신 분. 네. 네. 얼굴 부르자는 답이 없어요. 부모도 버린 자식이라. 진정한 효자는 아내에게 잘한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이분 제가 보기에는 아예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닌 분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못 아무거나 아무거나 네. 얘기하는 진정한 남자 아내에게 얘기하는 잘한다. 분. 경언 얘기하거나 이제 진리 얘기하는 분들. 되게 옛날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분은. 네, 역시 베타입니다. 네네. 네. 이거는 뭐 계속 만나도 될까요? 뭐 억지로 만남을 끊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깊은 만남까지 가시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네. 네. 가끔 이제 채팅창에 탈무드 격언 같은 거 쓰는 분도 있어요. 탈무드? 예, 이런 탈무드? 분들이 딱 전형적인 목소리입니다. 예. 야, 탈무드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예. 오. 탈무드가 아닌 게 어디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그 탈무드의 굉장히 탈무드. 탈무드는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탈무드 같은 거 보면 명언집에 되게 오래된 형광펜 색깔 다 바랜 걸로 이렇게 몇 개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외워서 쓰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슬프네요 갑자기. 예, 많이 슬프네요. 예. 네. 탈무드 랍비 정용국 씨. 랍비. 네. 네. 1침 했나요? 안 했습니다. 608일님께 용국이의 1침. 솔직히 이 남자분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부모님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네. 거기서 잘못되는 거야 거기서. 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할 겁니다. 알고 봤더니 새엄마.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자, 탈모드 격언. 네. 자 그러면 6438님 광고 들어야겠네요.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자 오늘도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네. 자 고민 사연 있는 분들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원 사이즈 양말 세트 드립니다. 이지현님 힝 왜 하필 오늘은 연인들 이야기뿐인가요? 이지현님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네. 힝이라고 한 거 보면 못 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정용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나의 연애 조건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